2019년 신인상을 노리는 파워 신인 청량한 소년미로 팬심 저격 빵야 빵야 베리베리가 지금 퇴근 중인데요. 알작 씨. 네. 베리베리가 자체 제작 크리에이티브 돌이라는 건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That's right, that's right. 그렇죠. 이번에 베리베리가 기획, 촬영, 출연, 편집까지 직접 참여한 블러저 DIY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네, 아직 티저밖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티저 속 멤버들의 똘망똘망한 어릴 적 사진도 화제라고 합니다. Yeah, that's right. 완전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베리베리 여러분 앞쪽 보고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첫 번째는 단체 하트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단체 하트. 단체 하트. 오. 두루두루두 두루두루두.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네, 두 번째는 어느 스페셜 무대 Alright의 포인트 안무 포즈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Alright. 네. 하나. 5, 6, 7, 8. 오, wow, so cool. 굉장히 컬러풀하네요. 네, 오늘 뭔가 수척해 보이는데 베리베리 여러분들. 아,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네. 식사는 다들 하셨.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저희 맛있는 거 먹고 또 도시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냈습니다 오늘. 네. 와, 맛있는 식사도 하신 베리베리 여러분들 앞쪽에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렛츠 쇼.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베리베리 여러분들께 궁금한 TMI 질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각 멤버들 고향은 어디인가요? 사투리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사투리. 아, 사투리 저희 있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개현입니다. 와. 와. 네, 저는 네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사투리가 사실 없어요. 네, 저는 서울말을 잘 씁니다. 오. 아따, 나는 충청도 천안에서 왔구먼요. 민찬입니다. 유. 아따, 아따. 아, 저도 네 경기도 고향이기 때문에. 저도 경기도 사투리가 없어서 네, 사투리를 아쉽게도 못합니다. 아, 네, 괜찮아. 저는 경북 안동에서 왔는데요. 아, 마 내가 니 줄라고 다 갖고 왔는데 오다 다 뜯기다. 가다가 잘 디베바라 알았나. 아, 어, 저는 고향이 청주인데 청주. 또 서울 마, 아, 사투리가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호영입니다. 마, 끝나고 나랑 떡볶이 먹으러 가자. 오, 좋아요, 좋아요. 고향이 어디시죠? 부산입니다. 아, 부산. 아, 부산, you come from 부산. 네, 저는 포항에서 왔습니다. 아, 전 포항에서 왔는데 8살 때부터 양주에서 살았습니다. 아. 와, 완전 네, 매력적이에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베리베리 여러분들의 사투리 굉장히 귀엽죠? 아, 다음 질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멤버들 피셔, 서율, 1위 개현. 개현이가 잔소리를 가장 많이 하게 만드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아, 잔소리 만드는 이거는 멤버. 답이 정해져 있는데 개현이에게 어? 물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잔소리를 가장 많이 하게 하는 멤버는 아, 사실 두 명이 있는데 지금 고민이 돼요. 민찬이 형과 강민이가 가장 고민되는데 네. 아, 요새 강민이는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찬이 형. 네. 이유가 뭐죠? 이유라고 하면 방청소가 가장 커요. 근데 요즘은 제가 잔소리하니까 또 정리를 그래도 잘하는 편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을 네. 굉장히 잘 듣는 멤버. 연호가 정말 잘 듣습니다. 아~ 방청소를 굉장히 잘하나요? 어, 연호 깔끔해요. 아~ 네. 룸메는 누구예요? 같이 방 쓰는? 어, 연호는 아~ 연호. 네, 저희 이렇게 저랑 민찬이 형, 용승이, 강민이 이렇게 넷이서 아, 네 분에서 같이. 네. 알겠습니다. 청소를 그럼 제일 잘하는 멤버 중에서. 어, 청소를 잘하기보다 깔끔한 멤버는 역시 네 호영이 형. 아. 네. 집안을 더럽히지 않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나요? 어, 우선 남이 어질러놓은 쓰레기도 자기가 가장 먼저 치우고. 오. 네. 근데 혹시 강민 씨 계속 방금 저요 이렇게 했는데 아, 강민이는 거실을 정말 잘 치우는데 자기 침대 쪽을 잘 못 치워요. 아, 네. 아, 이너 씨? 네, 저요. 비슷하네. 아, 저랑 약간 비슷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퇴근 후 베리베리의 저녁 메뉴는 뭔가요? 식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Your dinner. 저희가 이른 저녁을 먹었어요, 사실. 아. 그래서 끝나고 또 저녁을 먹긴 먹어야겠죠, 저희가. 뭘 먹어볼까요?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오! 오늘 떡볶이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와주신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Yes, very, very, 네, very awesome. 추측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저희 오늘 함께 추운 날, 눈 오는 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랜 시간 또 장시간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저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베리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쪽에 시청자분들께도 마지막 퇴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명씩 혹시 잘 자라고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퇴근 인사로. 아, 그럼요. 용승이부터. 자기 만든 버전 어때요? 섹시 뭐 큐티. 제 꿈 꾸세요. 안녕. Please dream. 잘 자. 아, ASMR. 섹시 버전. 여러분 잘 자요. 아, 첫 번째 섹시 버전. 이따 놀러 갈게. 잘 자. 심쿵. 다들 귀엽지가 않아. 잘 자. 아, 큐티 보이. 잘 자요. 오, 스윗 보이스. 잘 자. 오, 알겠습니다. 그럼 베리베리 여러분도 안심심한 퇴근길 되세요. 아, 저희 사실 네. 그 준비한 포즈가 하나 있었는데. 오. 그러면 퇴근할 때 한 번씩 보여주시고 가시겠어요? 네. 여기 앞에서 한 명. 무슨 포즈죠? 한 명씩. 네, 가세요 하고. 패션쇼. 오. 알겠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 다음 멋있어. 분, 다음 분. 오. 샬랄랄랄라. 오. 오. 엑스맨. 이거 뭐 하트. 샷건. 오. 감사합니다. 와, 멋있어, 멋있어.